새해를 맞아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유일한 피붙인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5살 사랑이에게는 남들한텐 평범한 일상이 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는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미등록 이주아동 사랑이의 안타까운 사정을 조미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건 시우름 봐라. 여긴 따뜻한 곳. 이건 더우라. 혼자 소꿉놀이에 빠진 5살 사랑이. 또래보다 말은 좀 늦지만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흥이 많습니다. 강추위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나갔어도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개구쟁입니다. 사랑이에게 동네 슈퍼마실은 유일한 외출이자 즐거움. 너는 바라는 거 있어? 유치원. 유치원? 아, 유치원 가고 싶어? 그러나 사랑이에게 유치원은 언감생심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로 미등록 이주아동인 사랑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 수도, 아프다고 심계 병원을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의 사랑이는 현재 사랑이 엄마의 남자친구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다 밝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엄마는 현재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6년 전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5살 사랑이 엄마는 잇따라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7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당장이라도 강제 추방될 처지입니다. 강제 추방은 곧 사랑이에게도 해당됩니다. 엄마. 사랑 왔네. 엄마. 네네. 지금 일 조금만 있어요? 네, 엄마 애 조금 있어요. 그럼 다들 가면 나중에 엄마 사랑해 줄게요. 엄마 사랑해. 네, 나도 사랑해. 7개월째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사랑이의 소원은 단순하면서 소박합니다. 엄마랑 나중에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 해주고 다음에 사우도 시켜주고 다음에 요리도 만들고. 사랑이처럼 출생증명서만 있고 등록이 안된 이주아동은 전국적으로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사회 안전망에서조차 제외가 되면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